사용하는 동방의 천년강구 고구려를 침략한 늑대족과의 싸움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에 기초하여 만든 것입니다. 가 데리고 몇 년째 집을 떠나 이 산속에서 무술을 닦는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다면 아직 멀었어. 독일 좀 봐. 이야, 나도 우리 주인처럼 폭포 밑에도 막 들어가야겠는데. 그러자면이 용감해야 돼. 아니, 저 삭슴이? 저희가? 야, 이걸 어쩌니? 빨리 주인에게 알려야겠어. 야, 안타깝다. 왜 죽지 못하니? 알겠어, 뛰어내리자. 용감하게! 아니. 이야! 그래, 다친 데는 없니? 그럼 공장님! 됐구나. 아니, 무다리로구나. 우리 주인은 훈련도 안 하고 또 장거리 갔겠구나. 공자리, 아버님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뭐? 아버님이? 예. 아버님께서 뭐라고 쓰셨나이까? 이야, 이제 곧 무술 시합이 열린대. 무술 시합이요? 이야, 3년석 달 고생하던 우리 공자님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구나. 아이차, 야, 이젠 동굴 시절 면하게 됐다. 차. 나의 무술을 나라 앞에 검증받을 때가 왔구나. 공자님, 아버님이 옛날 이 동굴에서 돌을 닦아 장수가 되었다지요. 그러니 공자님도 틀림없이 이제 장수가 될 것이오이다. 내 아버님의 뜻대로 무술 시합에서 이겼고 장수가 될 테다. 참, 공자님, 밖에서 우리를 바래주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래? 이렇게 갑자기 떠나니 서운하구나. 우리 마음은 뭐 기쁜 줄 아니? 우릴 지켜주고 사랑해주던 너희 주인이 없으면 우린... 너무 걱정 말어. 별바가, 넌 정말 척했다야. 너희 주인이랑 집에 가서 함께 살겠지. 이야, 이거 우리가 간다고 다들 이렇게 정말 고맙다. 아니, 새들까지? 내 이제 장수가 된 다음 꼭 여기로 다시 놀러 올게. 야, 자!
소이다. 야, 저놈이 밀서를 가진 놈이다. 여기서부터는 고구려 따위다. 이젠 거의 다 왔다. 힘들을 내라. 대감! 대감! 아니, 대감! 아니, 대감! 정신 차리시오, 대감! 이 밀소를 고구려에 꼭 우리 양인국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 대감! 늑대 정놈들이다! 이제 밀서를 내놓지. 안 된다. 안 돼. 김쟁. 저 지들은 고구려 순찰 군사들이 나타났사이다. 어떻게 한다? 알 수 없지. 야, 빨리 고문 유령한테로 가자. 공자님, 내 한마디 할깝죠? 뭔데? 훗날 공자님은 틀림없이 나처럼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여자를 색시로 맞을 거다. 그건 왜? 아, 그야 잘난 남자한테 밉게 생긴 여자가 잘해진다라요. 뭐? 네가 난리 올려네. 우리 맞아봐라. 아, 볼기에 잔등 종아리까지 다 대령시켰으니 마음 두는 게 취소이다. 그래? 이가 귤박이가 날 놀리는데 우리 길이 어디 갔어? 이 밀수를 야, 빨리 오라는데 혼살나봐. 빨리 와서 귤박이를 혼살해. 무슨 일일까? 글쎄. 아니, 어? 차림새를 보니 고구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니, 그럼 양이국 사람이? 아버님! 아니, 네가 왔구나. 그새 건강하셨소니까. 아, 을기야. 아버님! 저, 아버님, 소인도 왔소이다. 너 무달이로구나. 다들 보고 싶었다. 이젠 너희들의 무술이 펑 늘었겠구나. 예, 공자님의 무술이 이젠 간단찮소이다. 그래. 내 꼭 너희들의 솜씨를 한번 보겠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로구나. 헌데 돌아오던 중 변방부군에서 이런 걸 얻었소이다. 어? 이게 밀소가 아닌가? 예, 밀소요?
질서를 가지고 오던 양인국 사신들이 모두 잘못됐다질 않소. 분명 고구려에서 쫓겨난 늑대족 놈들의 작가일걸요. 아, 설유장수, 상감마마께 밀소를 보였소? 양인국왕의 밀소를 본 상감마마께서는 우리더러 방책을 토의해보라 하셨소. 지금 포악한 늑대족 놈들 때문에 우리 양인국의 운명이 위험에 처했소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 힘으로는 늑대족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고구려에서 대군을 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나이다.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 그러게 말이오. 요즘 서쪽 변방울 왕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당장 많은 군사를 양인국에 보낸다는 건 무리한 일이오. 하지만 동족의 나라에서 구원까지 청했는데 안 모른다 하겠소? 그래서 내 생각엔 군사와 지략에 능한 장수를 사신으로 파하되 양인국이 재임으로 늑대족과 싸우도록 국력을 키워주는 게 방책일까 하오. 그거 참 명언이오. 근데 이번 일소 사건으로 보아 양인국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굴 보내겠소? 참 안타까운 일이로군.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야단이군. 양인국은 우리 고구려의 북쪽 관문이나 같은데. 밀소를 가지고 간 아버지는 왜 아직도 안 올까? 혹시 밀소에 그 어떤 중대사가? 거기에 내가 가겠어. 아니 그럼 안되어이다. 이 나라의 기둥인 솔류장수가 가면 고구려는 누가 지키겠소? 안되어. 양인국을 지키는 길이 바로 고구려를 지키는 길이오. 그 나라가 목해오면 늑대족 놈들에게 우리 고구려의 북쪽 관문을 열어주는구나 갔소. 그래, 내 나라 고구려에 닥쳐오는 위험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소? 게다가 난 10년 전 늑대족 놈들을 치기 위해 양인국에 다녀온 경험도 있으니, 자, 다들 이 소신을 등용사신으로 봉하도록 폐하께 상주문을 올립시다. 아, 솔류장수. 솔류장수. 예? 그럼 아버님이 그 밀서 때문에 양인국이에요? 아니야. 폐하께서 나에게 준 사신신표다. 이야. 헌데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소이다. 혹시 이번 사신길이 위험하진 않소이까? 뭔 녀석도. 잠깐 다녀오면 되는 길이다. 네 그동안 애써 연마한 무술을 꼭 보려고 했는데 맡은 일이 중하다 보니 난 내일 떠나야겠다. 이야. 이번 시험만 아니면 나도 아버님을 따라가고 싶소이다. 아니다. 우리 고구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술 시합은 벼슬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단순한 재주 겨루기 마당이 아니다. 바로 너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고구려를 위해 성벽이 되고 장검이 될 수 있는가를 검증받는 장소이므로 넌 이번 시합에서 꼭 이겨 장수가 되어야 한다. 너의 어머니도 바로 그걸 바랬다. 명심하겠소이다. 네, 혹시 이번 길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애미 없는 저엔 어찌 될꼬? 을기야, 난 네가 아버지처럼 나라와 교례를 지키는 고구려의 참된 무사가 되리라고 믿는다. 내 꼬 부모님들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야, 우리 주인이 내일 무술 시합에서 꼭 이겨야겠는데. 글쎄 말이야, 우린 배가 뚝뚝 나오게 먹고 잠을 푹 자면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곤 하냐 난. 그럼 먼 길에 몸송이 다녀오시오이다. 울기야, 어서 일어나거라.
아니, 이건 어머니의 옥비뇨가 아니오이까? 이제부턴 내가 건사하거라. 예? 그걸 가슴에 품고 무술 시합에 나가면 큰 힘이 될 게다. 자, 그럼 난 널 믿고 떠나겠다. 이려! 아버님이 양림국당을 무사히 다녀와야 할 텐데. 나하는 젊은 무사들도 위험 앞에서는 주저할 텐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양림국당을 자진해서 가다니. 글쎄 말이야. 그 밀서에도 있는 것처럼 양림국은 늑대족 놈들 때문에 걸음마다 피를 뿌려야 하는 위험한 전장이나 같은 곳인데. 뭐 위험한 전장? 원 여성도 잠깐 다녀오면 되는 길이다. 아, 그 위험한 길을 가시면서도 결국 우리 고구려와 양인국의 운명이 솔류장수에게 달려있구만. 모든 일이 다 잘 돼야겠는데. 아버지. 아, 무술 시합이 시작됐구만. 우리도 빨리 갑시다. 가자고요. 아버님, 아버님의 뜻을 어기고 무술 시합에 참가 못하는 이 아들을 용서하시오이다. 혹시 아드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오이까? 바로 맞췄네. 을기가 이번 시합에서 꼭 이겨야겠는데. 걱정 마소이다. 지금쯤 아드님은 시합장에서 한창 솜씨를 보이고 있을 거다. 그럴까? 예. 이려! 이려! 야, 날씨가 시원치 않구나. 비가 오면 보들광이 물이 너무나 다리를 건널 수 없겠는데. 자, 빨리 길을 질러가 강부터 건너자고. 알겠어. 이리야! 이리야! 호구의 다리가 한 절반 또 내려갔어이다. 어디 가서 길을 굽고 가는 게 어떻소이까? 그만 대업을 받던 몸으로 어찌 요만한 난관에 굽어들겠느냐? 자, 날 따르라! 알겠소이다! 이러다가는 묵지심이 되겠소이다! 이제라도 돌아서지 않겠소니까! 손소리를 물내라! 이 파트를 잡소이다!
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예. 우리를 도와준 그대들은 대체 누군고? 어? 아버님, 용서하시오이다. 어? 너희들이? 아, 우릴 구원한 게 공자님이었구려. 그러니 무술 시합을 포기했단 말이지. 골된 녀석,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아, 아니, 저... 전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겠소이다. 뭐, 뭐라고? 그러니 넌 무술 시합보다도 이 예배의 목숨이 더 중하다는 거지? 나라 위한 장수가 되라고 무술을 닦으라 했더니 이런 시라소니가 되다니. 저에게 그 어떤 욕을 해도 좋소이다. 하지만 전 이 길에서 아버님을 끝까지 저의 무술로서 돕고 싶나이다. 네 무술이 대체 얼마나 세기에 이 예비를 돕겠다는 거냐? 좋다. 네 만약 날 당하지 못할 땐 이 예비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칼을 뽑아라. 아버님, 용서하시옵니다. 별명아! 큰일 나서 지금 너희 주인이 자기 아버지와 막 죽일 얘기래. 뭐? 아, 글쎄 서로 칼을 빼들고 이렇게 푹 찌르고 차면서. 설마 아버지와 아들이? 빨리 가보자. 아, 이거 말이 생각 안고 다들 포기만 하나. 네가 김한술까지? 응? 예예, 우리 주인이 없어졌어. 나도 다 보고 있어. 어? 혹시 너희 주인이 아버지가 무서워 도망친 게 아닐까? 어? 아니. 무술이 정말 세구나. 대단한데. 얼기야, 너의 그 무술이면 시합장에서 능히 장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돌아가 이 애비 뜻을 따르거라. 아버님, 아버님은 고구려의 남아라면 마땅히 나라 앞에 닥치는 위험을 한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아버님 걸음마다 위험이 따르는 양인국을 주저없이 가시는 게 아니오이까? 전 아버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구려를 위한 애국의 길이고 또 부모님들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소이다. 아버님, 전 무술 시합장이 아니라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 길에서 저의 무술을 나라 앞에 검증받겠으니 전 꼭 데려가 주소이다. 저애가 이젠 다 자랐구나. 대꽃에서 대가 난다도. 예. 얼기야, 난 너의 큰 뜻을 미처 몰랐구나. 난 아버지로서 얘를 싸움판에서 키우고 싶소구려. 서인은 어떡할까시오? 칼 있는데 숫돌 있다고 공자님 가는데 함께 가야겠죠? 어? 그럼 무다리도 같이 가자꾸나. 별박아,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분명 너희 주인이 장수가 된 것 같아. 치, 시합에도 참가 못했는데 어떻게 장수가 돼? 정말 그렇지. 야, 무술 시합에 참가 못하고도 장수가 될 수는 없을까? 이젠 빨리 떠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울기와 무반. 그들은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가시돔 불길을 헤쳐가야 하는지 아직 다는 알지 못했습니다.